지역 시민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부산경찰청은 박 시장이 배우자 명의의 미등기 건축물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부산경남주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4.7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에게 제시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.